그저께 이 밥그릇 모양의 물레를 48개를 차놓고 물레에 찬 거를 말려가지고 건조시켜서 이렇게 밑에 굽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그릇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고요. 적당하게 말린 이 그릇을 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하얀색 백상감이 있어요. 이 백상감을 이 그릇 위에다가 입히는 작업을 오늘 할 거예요. 손가락으로 잡고 이제 이 안에 넣어서 그냥 퐁당 하는 거예요.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,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고요. 이렇게 해서 하얀색 상감을 이제 위에다 입혀놓고 다시 한번 건조를 시키는 과정이에요. 작업할 때 지금 보시면은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털어주죠. 털어주는 과정에서 이 전 부분에서부터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흐른 자국들이 보이시죠? 이 흐른 자국들을 일부러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옆으로 털어주면서 위쪽으로 이 상감들이 모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이제 흘림을 많이 줄지,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흘림을 줄지, 이제 그런 거는 상감을 입혀가면서 이제 감각으로 위치와 이 조절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.